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여리고 전투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렇게 아이성 역시 가나안 핵심 도시인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약 24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올라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아이성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2-3천명의 군대로도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8장 25절 말씀에 그들의 칼에 엎드린 자가 12,000명이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아이성은 그리 작은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성 점령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자기의 수고인 양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또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단순히 아간의 범죄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만 역시 언급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정탐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 3,000명의 사람을 아이성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전투 가운데 36명의 군사를 잃고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언제든지 헤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역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것은, 다시 말해 헤렘을 어긴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은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은밀한 죄까지라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로 기세 등등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사건을 백성의 전체의 죄로 보시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개인의 거룩은 또 회중의 거룩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거룩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는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은 그런 아간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 다섯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범죄하다, 어기다, 가져가다, 도둑질하다, 속이다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측면에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언약을 깨뜨린 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라 하신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손을 댄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딱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죄와 사망으로 넘쳐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구분하여 제거하라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거룩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죄라 할지라도, 제거하기 전까진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맞서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이 공동체의 거룩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루 성도답게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어떤 죄를 알지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